평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전시장이 1층에 두 개, 2층에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큐레이터님 이 문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보여 주셨어요. 그럼 오늘 전시회
어떻게 전달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일부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시어타임 수업이 하루를 배우면 성장할 수 있다. 정말 골드의 민속학으로 수업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 통상을 양성해서 지금 북한에 있는 이런 국가 예술 행사들에서 성장한 일들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네, 이제 2층에 들어가셨는데요. 2층에서 먼저 홍익병 작가님의 작품을 보여드리려고